안녕하십니까 아동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이펙터 추천 시리즈 마지막 편 리버브 편입니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시청시 유의사항 잊지 마시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미만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DC 일렉트로닉사의 스카이 서퍼 미니 리버브입니다. 가격은 79,000원. 스튜디오 또는 무대용으로 제작된 미니 리버브 페달입니다. 스프링, 플레이트, 홀, 리버브 총 3가지의 리버브 모드를 선택이 가능하며 간소화된 3개의 노브 디자인을 통해 리버브 사운드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무어 오디오사의 에코버브입니다. 가격은 88,000원. 딜레이 편에서 나온 이펙터로 딜레이와 리버브가 합쳐진 모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딜레이 편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제품입니다. 무어 오디오사의 심버브. 가격은 98,000원. 디지털 프로세서 기반으로 한 고품질 리버브입니다. 룸, 홀, 쉬머 총 3가지의 모드를 탑재한 리버브입니다. 네 번째 제품입니다. 무어 오디오사의 스카이버브. 가격은 98,000원. 스트라이몬사의 블루스카이를 오마주한 모델로 32비트 DSP 칩을 기반으로 제작된 페달입니다. 스튜디오, 처치, 플린트 총 3가지의 모드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리버브 페달입니다. 10만원대입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무어 오디오사의 R7 리버브. 가격은 12만원. 대중적이고 클래식한 7개의 리버브 모드를 탑재한 페달입니다. 하이컷과 로우컷 컨트롤을 지원하며 보다 섬세한 컨트롤을 통해 고품질 리버브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왈루스토 오디오사의 리버브. 가격은 187,110원. 홀, 스프링, 플레이트 총 3가지의 핵심 리버브 알고리즘을 내장한 모델로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버브 톤을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노브로 제작된 리버브 페달입니다. 세 번째 제품입니다. 무어 오디오사의 R7X2. 가격은 188,000원. 첫 번째 제품인 R7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7개의 리버브에서 14개의 리버브 모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며 스테레오 출력과 프리셋 메모리 기능이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7개의 클래식 리버브와 현대적인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7개의 리버브 총 14개의 리버브를 탑재한 페달입니다. 네 번째 제품입니다. JHS 페달사의 3 시리즈 리버브. 가격은 188,000원. 3 시리즈는 페달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단순한 디자인으로 경직성을 갖춘 페달입니다. 3개의 노브로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며 프리딜레이 스위치를 통해 리버브 이펙트인 전 숏 딜레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보다 다양한 리버브 사운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JHS 3 시리즈 리버브로는 3 시리즈 홀 리버브, 3 시리즈 옥타 리버브 페달이 있습니다. 20만원대 시작합니다. J로켓 오디오사의 볼링. 가격은 239,000원. 수년간 스튜디오 세션으로 연주했던 연주자가 만든 페달로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펙터를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나온 리버브입니다. 스프링 리버브, 단일 이펙터지만 최상의 리버브를 하나의 노브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TC 일렉트로닉사의 홀 오브 페임 2. 가격은 257,000원. 8가지의 상징적인 리버브와 3개의 톤 프린트 슬롯을 제공하는 리버브 페달입니다. 획기적인 메쉬 기술로 풋스위치로 리버브 양을 실시간 조절할 수도 있고 많은 리버브 사운드를 선명하게 전해주는 리버브 페달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킬리사의 DDR. 가격은 27만원. DDR 페달은 드라이브, 딜레이, 리버브의 앞글자를 따서 드라이브, 딜레이, 리버브가 한 대 모인 페달입니다. 기존에 없던 여러 모드를 제공하는 리버브 페달로 일반적인 리버브 페달로는 만들 수 없었던 실험적인 리버브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한 페달로 TRS 인서트 잭으로 FX 루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왈러스 오디오사의 솔 텍스처 리버브. 가격은 293,500원. 풍부하고 몽환스러운 3개의 리버브 알고리즘을 탑재한 리버브 페달이며 3개의 모듈레이션을 조합할 수 있는 페달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페달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보스사의 RV6입니다. 가격은 299,000원. 새로운 디지털 알고리즘 을 탑재한 페달로 아름답고 투명한 잔향이 매력적인 이펙터입니다. 다양한 8가지 리버브 타입을 가지고 있으며 3개의 직관적인 노브로 보다 직관적으로 리버브 사운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0만원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JHS 페달사의 스프링 탱크. 가격은 308,000원. 2개의 독립적인 리버브를 사용이 가능하며 부스트 컨트롤 노브를 조작하여 리버브에서 감지된 볼륨 손실을 다시 얻을 수 있는 페달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왈루스 오디오사의 멀티 텍스처 리버브. 가격은 338,600원. 왈루스 오디오사의 솔 텍스처 리버브 업그레이드 모델로 이전 모델 없던 메모리 프리셋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페달입니다. 간단한 조작 방식으로 리버브의 텍스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보다 부드러운 리버브 사운드가 매력적인 페달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MXR사의 M300. 가격은 379,000원. MXR사의 6가지 하이엔드 리버브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탠다드한 MXR 크기의 3개의 노브로 각각 리버브 모드는 고품질 하이엔드 렉 유닛 사운드를 작은 스톰프 박스 형태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페달입니다. 30만원 이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JH 페달사의
알핀 리버브 페달입니다. 가격은 418,000원. 가장 리얼한 스프링 사운드를 지향하는 페달로 두 개의 리버브 설정을 통해 언제든지 편안한 리버브 변환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TRS 스플리터를 통한 FX 루프 설정이 가능하며 내부 딥 스위치를 통해 버퍼 바이패스, 트루 바이패스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이븐타이드의 블랙홀. 가격은 424,870원. 이븐타이드가 야심차게 내놓은 블랙홀 리버브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펙터로 이븐타이드만의 압도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완벽하게 담아낸 하이엔드 리버브 페달입니다. 다양한 리버브 사운드를 편집하고 손쉽게 저장할 수 있으며 최대 127개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고 USB를 통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페달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스트라이몬사의 클라우버스트. 가격은 448,000원. 강력한 프로세싱과 새로운 엔진을 결합하여 만든 리버브 페달입니다. 앰비언트 사운드에 특화된 리버브 페달이며 풍부한 잔향과 몽환적인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이펙터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TC 일렉트로닉사의 홀 오브 페임 2 X4. 가격은 450,000원. 홀 오브 페임 2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4개의 풋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전 홀 오브 페임 2엔 없던 프리셋 저장을 통해 순간적인 톤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페달입니다. 톤 프린트 슬릿도 기존의 3개에서 6개로 늘어났으며 실시간으로 이펙터의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는 메쉬 풋스위치 또한 그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소스 오디오사의 콜라이너. 가격은 536,000원. 콜라이너는 딜레이와 리버브가 합쳐진 페달입니다. 소스 오디오사에서 엄선한 12가지의 딜레이와 리버브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풍부하고 깊은 톤뿐만 아니라 빈티지, 아날로그, 모던 등등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으며 8개의 온보드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 익스프레션 호환까지 완벽하게 가능한 모델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스트라이몬사의 블루스카이. 가격은 588,000원. 전문 스튜디오에 사용하는 리버브 사운드를 지향하는 모델로 클래식한 스프링 리버브부터 스튜디오, 렉 질감의 앰비언트 사운드 리버브까지 많은 아티스트가 원하는 리버브 사운드가 담겨져 있는 페달입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스트라이몬사의 빅스카이. 가격은 748,000원. 혁신적인 아날로그 회로 리버브를 장착한 이펙터로 상쾌한 리버브 사운드를 제공하는 멀티 리버브 페달입니다. 12가지의 리버브 모드를 제공하며 정교한 사운드 메이킹을 위한 여러가지 노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300가지의 프리셋을 지원하는 페달입니다. 전자식 릴레이, 트루바이패스를 적용하여 톤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익스프레션 페달, 스테레오 지원, 미디 지원 등등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페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리버브 편까지 해서 이펙터 추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사실 리버브 이펙터는 저는 많은 회사의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해보지 않아서 제가 최대한 한 번쯤 사용했던 것 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통상적인 드라이브, 모듈레이션, 공간계, 이펙터 추천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튜너, 파워, 와우, 볼륨 등등 다른 것들도 한 번쯤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위에서 나온 제품 일부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둘 테니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를 치신 모든 여러분, 멋진 연주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도원참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참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